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맥주감사를 드리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은 내게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을 3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이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맥주절은 오순절에 있는 같은 기간이기도 하고 같이 이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330년 동안 살다가 그들의 통곡과 눈물과 그리고 삶의 고통을 주님이 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는 바로의 그 교만과 고집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을 내릴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장자는 다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시고 그날 밤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쏟아서 대야의 피를 받아가지고 받은 바 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바르고 남은 피들은 그 마당에 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여갈 때 그 각 가정에서 터져나오는 통곡의 슬픔은 그 어떤 것도 위로할 수 없는 위로받지 못할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화 속에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며 똑같은 빵을 먹으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그 문설주에 피 하나 뿌렸고 묻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패스오버 했다. 이게 뛰어넘었다. 그걸 유월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걸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죄의 노예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희망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다 악할 뿐인 것이 우리 사람의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사 그분으로 하여금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걸 기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는 생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며 죄 씻음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고 그 감사제를 드림으로 퓨리파이 하는 자기를 정화하는 기간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이 지나고 또다시 7주가 지난 뒤 그걸 또다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백추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뭐냐면 유월절 이에 7주가 지난 다음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맥주절이에요. 이 맥주절은 뭐냐면 1년의 첫 농사,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음의 안에 지켜주신 것에 관하여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가 오늘 맥주절인데 이 맥주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23장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규례에 따라 드리는 이 예배를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명명하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와 예배 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뭘까? 첫째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신분은
변화되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이 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의무처럼 보이지만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즉 구약에서는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그 특권을 시편 100편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신 자요,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이 그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자이고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하러 나온 이 자리는 내가 선택한 자리도 아니고 내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신분 세탁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보세요.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여,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딱히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의 본성에서 죄질 생각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막 그런 악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이 맥주 감사제를 드린다는 이 사실 하나만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나는 과거에 종되었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포로로 끌려간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고통이고 슬펐던 시절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서러움이 하늘을 닿았어요. 막 통곡했어요. 통곡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끌려가고 어머니 앞에서 딸들이 끌려가는 그 치욕적이고 그 참담한 모습을 끌고 갈 때 사람 취급을 한 게 아니고 짐승보다 더하게 큰 철사로 손등을 찌르고 코를 찌르고 개구리 묶듯이 묶어서 끌려갈 때 그들이 막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70년 비극적 이 포로 생활이 끝이 날 점에 그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을 해방시키고 꿈같은 시간, 즉 자신들의 고향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때, 그때의 그들의 감정을 시편 126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으며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이 살 길이란 그들과 대치하지 않고 종로로 타며 그들이 던져주는 빵이라도 먹으며 오늘 목숨 부지하며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통곡과 눈물의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레스를 보내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을 때 그들은 그 시간과 그 순간을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요 요즘 전도하다 보면
교회 제발 좀 나와주세요. 나와주기 위하여 막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뭐 이렇게 뭐 초대하고 그런 것 같아도 그거 다 몰라서 하는 짓이야.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원 사랑으로. 그러나 그 족속들은 몰라서 그런다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특혜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게 다가오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고 있는 교회가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약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절망에 눕혀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까요? 그거는 잘못 믿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모두에게 다른 얼굴로 다가오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크게 다가오시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뭔가 내 스스로가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근성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거지는 거지라서 거지가 아니고 그 안에 거지 뭐가 있어? 근성이 있다니까. 여러분 부자 아무라도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 근성이 있어요. 아멘. 운동도 메달 따는 사람과 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근성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의 근성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정신 같은 거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어린 자식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부유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부모님한테 달려있어. 아주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만 해요. 그게 운명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 그것도 3대 독자로 태어나면 정조 할아버지 사랑, 고조 할아버지 사랑, 할아버지 사랑, 아빠 사랑, 사랑에 치여 살아.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며 좋은 장난감에 그거는 뭐냐? 그 조그마한 빗덩어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럽니까? 뭐냐? 신분입니다. 나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는 신분의 특혜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이 대신할 수 없는 특혜가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 권세.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고아처럼 살아가는 고아의 근성이 우리 안에 배어져 있어요. 믿음은 그 고아의 근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만입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어드릴 때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드릴 때 채워주시는 거지.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분리되어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지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그건 내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들을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시고 채워주실 의무를 갖고 계세요.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 남이 자식만큼 한다면 고소를 수백 번 하겠더라고요. 아멘. 자식 같은 강도가 없어요. 아직 모르고 있네 진짜로. 자식 같은 강도가 없어요. 시집 보내주면 끝날 줄 아십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딸들요, 혼자일 때는 아버지한테 애교도 안 부려. 짜증만 내 큰 소리 치다가도 시집만 가면 애교를 부려요. 뭔지 아십니까? 애교 부리가지고 아버지한테 틀어가지고 지 신랑 주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봐봐요. 그래도 부모는 뻔히 알아요. 부모는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위하여 쓸 때보다도 자식을 위하여 쓸 때가 훨씬 더 행복해요. 그게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왼수 같은 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바꿔 안 놓을 수도 없어요. 바꿔 놓을 수도 없어요. 세상에 저기도 청주에서, 청주죠. 저 집이 청주죠. 딸이 축구선수예요. 딸이 축구선수인데, 이게 그 관절이 아니고 이게 뭐 골반 쪽에 근육이, 축구선수 축구를 엄청 잘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뽑혔는가 봐. 뽑혔는데 이 골반 쪽에 근육이 조금 그 염증이 나가지고 막 이게 아프고, 이게 운동선수가 이게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보세요. 청주에서 기도 받으려고 어제 밤에 와가지고 기도 한번 받고 또 호텔에서 잠자고 오늘 또 예배대로 기도 한번 받으려고 저 버티는 거야. 저게 어머니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남편은 지금 안중에 없어. 저분의 눈에는 남편은 온데간데 없어. 오직 남편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내 딸만 보이도다 이러잖아. 딸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곳곳이 우리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내 사랑을 기억해 달라고. 나는 여전히 너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부유한 손길을 내밀고 있으며 너의 필요를 이미 다 예비해 놓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의 사랑 밖에서 너 스스로 인생을 살려 하느냐?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거란다. 여러분, 그걸 성경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왜 성도가 무너지고 왜 가족이 무너집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신분 성격이 오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오셨으면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특권이란 말입니다. Priority라는 게 있잖아. 특혜, 특권, 특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믿어드리면 진짜 그런 일이 생겨.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맥주 감사 주의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를 원하고, 제발 나 어떻게 살까 하는 내일의 두려움에서 쓸쓸한 잠을 청하지 말고, 설령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나를 도울 리 없는 그 외로운 곳에 홀로 서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다. 나의 아버지가 내 모든 필요를 채울 거야 하는 것을 믿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시작.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인정 잘 안 된다. 이거 인정 안 된다. 20년을 고아로 살아온 아들이 좋은 큰 부자 집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너 양자 삼을게 딱 해서 부잣집으로 딱 데리고 가서 그 대길 같은 집에 정말 고급 침대에서 좋은 옷 딱 입혀놓으면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믿음은 뭐냐? 그걸 덤쓱 받아 삼키는 게 믿음이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란다는 걸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서도 이 높은 아들의 높은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진정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염려가 있겠어요? 아멘 합시다. 아들들 보면요,
남의 집에 가면 기죽지만 자기 집에만 오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아멘 합시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거라며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런데 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기죽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기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Master of everything 하자. 모든 것이 주인이라고. 그 주인이 my father 내 아버지라며.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제가 이걸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걱정하면 걱정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두려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야 걱정할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생각해야 부유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고쳐먹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뻥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저보다 훨씬 더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더 격상높이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지도 말어. 이게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봐봐요. 대통령이 할아버지야. 대통령이라고 해서 손주가 대통령님 이리 부릅니까? 수염 뜯고 아멘 합시다. 그냥. 없어. 뺨 때리고 다 한다니까. 여러분 사랑 앞에는 모든 계급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런 거예요. 너 나를 저 멀리 가지 거룩하지 않으니 보지 말라는 거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딸도요 기분 좋을 때 아빠지 기분 안 좋으면 아버지 이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봐봐 하나님은 아빠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는데 매일 와가지고 물 탁 무릎 꿇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구석지기 집에 깨서 그렇게 상상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쏙 터진다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눈을 바라보는 거 아멘 그 품이 안기는 거 주의 사랑의 최치를 느끼는 거 그리고 내가 눈물과 수고의 빵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want 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내 원수의 목줄에서 내게 상을 나는요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딱 원어를 보니까 뭐 특별한 고상한 말이 아니더라고. 밥상을 차려준다 이 말이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밥상 차려주신다잖아.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두려움에서 빠져 있습니까? 내일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신분 격상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자, 저도 그랬거니와 여러분에게도 잘못된 가르침과 경험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둠처럼 깔려있는 잘못된 신앙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상 속에 하나님을 두고 현실에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이에요. 이걸 빨리 벗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크게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보세요. 자녀와 노비가 레이인과 객과 과부, 고아와 이건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 되어 함께 기쁨을 나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싫어했어요. 막 딱히 싫어하기보다는 막 때로는 저주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옷을 입혀놓고 나는 종교인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사두개인이야. 부자들이야. 이 말이거든. 응? 나는 선별된 대장 제사장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깔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지금도 그 유대인들 그 교만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유대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지 그들은요 여러분 말도 안 붙여줍니다. 왜냐? 작것들이라 이 말이야. 죄송합니다. 그들은 진짜 그렇게 제 작것들하고 내가 대화하면 내가 철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안 한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과 여러분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나눠졌 이스라엘이 나눠졌는데 왜 사마리아가 이게 딱 중간 허리띠를 있는데 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막 돌아가고 바다 건너 왜 이랬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작것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종이라는 거예요. 혼혈종. 바빌론 포로 있을 때 바빌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유대인들 끌다가 그냥 여자가 결혼식 이렇게 해가지고 혼혈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천대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은 스스로 높다고 교만하며 자기들의 계급은 높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왜 책망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은근히 계급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고아나 가부나 객이나 누구든지 이게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느냐고요? 거룩한 사람, 높은 사람. 그 또 미친 짓 하는 교회들도 있잖아. 장로감도 안 되는데 돈 받고 장로 주잖아. 그런데 희한하게요. 장로 준다고 하면 돈 낸다라면 돈 내놓는다. 시골에서. 왜 그러냐? 그 시골에서 장로님이 소리 들으려고 하나의 계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요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나는 사장도 아니고 아멘 더 이상 뭐도 아니고 한 영혼으로 들어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간이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제 좀 더 복음화되고 세상에서 이탈되지 말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 속에 하나가 되려면 이제 정말 우리의 모든 계급의식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잖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은 영혼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제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를 꿈이 하나 있다면 정말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의 고백이 송도 가난길은 너무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해.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에 힘 주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어요. 목에 힘 안 주셔요. 은혜 받았다고 목에 힘 주는 거 보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폼 안 잡고 우리 교회 폼 잡는 분 계세요? 폼은 누가 잡으면 주일학생들이 폼을 잡아요. 그 폼 잡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목에 힘을 줘요.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부유한 사람은요, 폼 잡을 이유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충분히 만족한데 뭐가 폼 잡을 거 있어요? 가식을 할 이유가 어디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개청이 없는 영혼이 하나 된 겸손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아, 교회는 이런 거구나, 교회는 이런 거구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목 출신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자주 하는데, 이제 제가 저하고 같이 자주 만나는 한 분 목사님은 육군 본부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는 벨이 45개예요. 그러니까 스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하고 그분이 딱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편하고도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막 사성 장군, 삼성 장군 돼도 정말 겸손하고 딱 평일에는 딱 주의관으로 있다가 주일만 되면 계급장 탁 뛰고 이등병들 인사한다는 거야. 군대는요, 사성 장군이 이등병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 몰라. 그런데 봐봐요, 탁 주일 되면 딱 먼저 와가지고 입구에 서서 이등병 오면 탁 인사한다는 거야. 그러고 이등병들 막 워카들 그냥 막 벗어놓고 나면 그거 다 주소 올리고, 이런 장군들은 꼭 국방부 장군, 장관을 하더란다. 믿거나 말거나. 마지막으로, 이 추수, 맥주감사주일은 너와 내가 하나 되어 감사하는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너와 내가. 자, 보세요.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도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는 하나이긴 한데 공동체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같은 꿈을 꾼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일하게 하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연합 공동체입니다. 연합 공동체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꿈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저는 이걸 부르짖고 싶어요. 한국 교회가 역사는 오래고 사람은 많은데 세상을 향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그 갈등 비용이 있듯이, 이해가시죠? 그 갈등 비용이 수조 원이잖아. 교회도요, 갈등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뭘 합시다 하면 다 해야 되는데, 의장!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목사는 아멘이며 교회는 의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비전놀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를, 송도 가나안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상가했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저는 선교하고 싶어서 송도의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올인할 겁니다. 그래서 상가했을 때부터 빚을 내서도 선교를 해갖고 지금도 이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랬어요. 선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오지 마세요. 정말 선교하고픈 마음이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세요 라고 당돌하게, 개척할 때보다 당돌하게 그걸 외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를 교회 유지를 위한 소모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비전놀이로 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비전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요, 춘천에 좋은 교회 있어요. 이미도 지금도 있죠. 아주 좋은, 진짜
할리 타고 다닐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버리고 그 평안한 삶을 버리고 송도에 빈 틀뜨리 내가 올라올 때 나는 정말 요셉처럼 꿈을 향하여 꿈 때문에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마음이 이 마음이구라는 걸 내가 느낄 만큼 정말 영적으로 정신이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꿈을 위하여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아름다운 교회, 꿈꾸는 교회, 그걸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이야기고 내가 우리 교회 좀 잘 됐다고 게으라고 나태하고 이러면 나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8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이 정도 돼야 되면 교회가 뭐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문제예요. 나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문제라. 여러분 이스라엘 함부로 가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스라엘 갔는데 왜 그들은 이런 꿈을 못 꾸나? 왜 나만 꾸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성장이 한 2천여 명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작은 일을 할 수 있고 세부에 있는 그거 다 해가 그걸 통해서 그 애들 키워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보내는 일을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내가 그렇게 눈물로는 보이지만 속으로는 통곡이 되는 거예요. 아, 영적인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라를 움직이고 민족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주님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십시오. 기꺼이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편안함을 그 주의 뜻을 위해 다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고 마음을 먹자 주님이 대성전을 지으라는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뭐가 터질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야망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픈 거예요. 세계의 중심이 정말 희망이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떡잎이 아름다웠잖아요. 아름답게 믿음의 방법으로 교회를 키워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주님의 꿈을 위하여 우리의 평안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비전인 거예요. 꿈의 공동체.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동력하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성교갈 때 이게 쓰라고 돈을 좀 주시잖아요. 좀 주시는 분들 있고 안 넣으면 그러니까 상관없어. 근데 그때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했어요. 지금도 하긴 해요.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사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나한테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해야 될 일을 나에게 내가 신부름 해주는 거잖아. 맞아 틀려요. 제가 신부름 해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데 가봐라고 진짜로. 지금이야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 가봐라고 정말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또 열받는데요. 정말 하여튼 일 많아.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우리가 비즈너리가 되면 우리가 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동역자들,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해주시고 당신이 알 수 없는 일을 내가 해드리고 하는 아름다운 관계.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스운 이야기 한번 하고 결론 내립시다. 어떤 집사님이 얼마 전에 돈을 이렇게 선교하러 주셨다가 또 얼마 안 돼도 대부분 큰 돈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자로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은 돈 버는 사람이고 나는 쓰는 사람이네? 그랬어요. 그런 답이 있다 보니 그런 목사님이 더 좋으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다음 주부터 집사님이 설교하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0.1초도 안 돼가지고 답이 옵니다. 아닙니다. 저는 돈이나 벌게요. 이렇게. 여러분, 이 자리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화불량 걸립니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너 것 내 게 없어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열방의 주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기도 이스라엘 갔다가 오고 난 뒤부터 주님이 저를 갔다가 막 세계로 이렇게 막 갈 수 있는 여기서 콜링이 계속 오고 있고, 또 그래서 성빌람에 가긴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라를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땅을 사이 매입하면 그 땅은요 정말 주님이 탁, 이곳도 주님이 찍어낸 곳이지만 더 큰 사이즈로 정말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너와 내가 사랑으로 섬잡기를 원하고, 아, 당신과 나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야. 아멘. 시기하고 질투할 관계가 아니고 축복해야 될 관계야. 그러면서 너와 내가 함께 사랑을 나누며 너와 내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고 또 다른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축복 감사드리며 항상 너를 이게 계급화하거나 이게 경계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너는 곧 내고 내가 곧 너다는 그런 하나된 모습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